안녕하세요. 친절한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. 오늘은 지하 원시라우스에 있는 누비엔 네크리스를 담아보려고 합니다. 누비엔 네크리스를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쭉 늘어지게 한쪽으로 다 모아봤는데요. 이렇게 여러 개가 됐네요. 모아보니까 화분이 이렇게 많아졌어요. 8개가 됩니다, 화분이. 굉장히 많이 불어났네요, 제가 보니까.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. 요즘은 이렇게 꽃대도 올려주고, 이렇게 합식해서 심은 아이도 이렇게 예쁘고, 또 단독으로 이렇게 네크리스만, 진주 먹거리만 쭉 이렇게 심어갖고, 이렇게 쭉 늘어진 아이들. 예, 꽃도 이렇게 머물러서 굉장히 예쁩니다, 요즘. 먹거리처럼 쭉 늘어졌습니다, 꽃도. 네크리스는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거라 위에다 올려놓고 밑으로 쭉 처지게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먹거리처럼 쭉 늘어져서 1m 넘게도 이게 자란다고 그래요. 저희 이웃님들 말씀 들어보니까.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단독으로 이렇게 심어서 여러 군데를 해놨는데요. 이렇게 번식이 많이 됐네요. 그동안 이렇게 늘려놓은 곳인데 한 곳으로 모아놨더니 이렇게 많아졌네요.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. 이게 꽃이 핀 아이도 이렇게 예쁘죠? 이건 또 새담하고 합식인 아이인데요. 합식에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인데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. 이건 단독으로 이렇게 풀화분에 심어놓은 아이고, 위에는 잘안 보이는데요. 이거는 또 바이소라고 합식해서 심어놓은 아이인데 이렇게 길게 자랐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늘어졌죠. 이거는 장마에 그때 물러져서 항아리에다 심어놨던 거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거기에서 추려가지고 심어놨었는데 이렇게 또 성장이 잘 됐습니다. 해 방향 때문에 이렇게 흐리게 나오네. 네, 이렇게 항아리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옆으로 제가 끼울리게 나눴어요. 여기 보이라고.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항아리에 심어져 있는 누비엔 네크리스입니다. 진주 먹거리. 굉장히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풍성하게 색깔도 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, 요즘. 이렇게 멋있게 잘 자랍니다, 누비엔 네크리스가. 이거는 로즈 세덤하고 합식해 놓은 건데요. 위에는 누브라하고 같이 합식된 아이입니다, 이거는. 우유가 잘안 보이죠, 이렇게. 이렇게. 합식에서 심어놨던 화분인데요. 이렇게 노조새담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위에는 잘안 보여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항아리에 심어놓은 것도 요즘 한참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적응이 돼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물러져서 다 거의 다 버리다시피 했는데요. 그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인데 꽃대도 이렇게 많이 머물어 있네요. 요즘 보니까 굉장히 예쁘죠? 이것도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더 길게 늘어지면 이 엔두리로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높은 데다 놓고 길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길러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쭉 늘어지는 형태가
아름다워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누비앤 네크리스 진주 먹거리를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